MC 막둥이 MC 막둥이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노출 낙착 들어왔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왜 방송 사고 날 뻔했냐면 말이죠. 네. 이게 한 돌에 안 돌아올 정도로 식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예. 식재료예요. 이 스타디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입니다. 고기, 채소, 해물, 밥, 탕, 빵 등등등 아, 이 탄단지 골고루 무한 리필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50가지가 넘는 식재료를 홍탕, 백탕, 토마토탕에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자양동 허거 스타디움입니다. 잠시만 말씀 드릴 수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스타디움의 메인 음식은 허거인데 네. 이 꾸바로우가 이 스타디움의 자랑이라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무한 리필로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진짜! 네. 진짜 저희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주신다니까 네. 저희가 맛을 한번 봐야겠죠, 형님. 그쵸? 한번 그럼 맛있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바삭한 식감도 있는데 그 안에 쫄깃한 식감이 확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면서 바삭바삭해. 쫀빡쫀빡. 위대한 승부 돈줄 맞짝 들어 왔습니다. 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냐? 어색한 사이끼리 이제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야. 맞짱 전후 몸무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팀이 이기는 몸무게전입니다. 몸무게전입니다. 야. 먼저 아미, 태균, 원일의 맞짱팀 총합은 279kg. 그렇게 많이 나가 잠깐만요. 279? 아미 선수가 79kg 나간다더라도 그래도 제자리. 네. 우리 돈줄팀은요? 네, 우리 돈줄팀 윤지, 진영, 알리 선수는 총합 234kg입니다. 오! 이상하다. 우리 슬림하다 되게. 대충 알 것 같은데. 아, 근데 제 몸무게는 그 오픈이 돼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마. 공개하지 마. 편하게 해라는 게 반말해라는 말이 아니야. 편하게 해라는 거지 반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야. 윤지야. 아니. 반말은 하지 말고. 게임에서 아직 안 끝났어. 돈줄팀은 벌써부터 팀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 피곤하네요. 오늘의 맞짱 메뉴는 50가지 이상의 식재료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황금 무한 리필입니다. 팀은 토마토 백탕, 그리고 맞짱팀은 토마토 홍탕. 한쪽당 1.5L씩 총 3L의 육수가 들어가 있고요. 바쁘게 셀프 바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한 시간 5분입니다. 10. 원일 선수, 우리 원일 셰프님, 본업이 셰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21가지의 소스 재료가 원일 선수님 손에서 네.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 갔다 올게요. 쟤네한테 고기 다 뺏기면 안 돼요. 자. 고기 다 뺏길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부른 게 어딨어? 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태균 선수가 재료들을 지금 운반을 하고 있는데 벌써 불안합니다. 벌써 불안해요. 이렇게 좀
삼처럼 싸우셔야죠. 와 대박. 아니 고기를 다 가져가면 어떡해. 근데 우리 다 가져가면 어떡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말레 잠깐 나와봐봐. 말레 잠깐 나와봐봐. 말레 잠깐 나와봐봐. 아 기막 기막 기막. 아 멋있어 멋있어. 쟤네한테 고기 다 뺏기면 안 돼요. 어, 그 고기를 많이 갖고 올게요. 쟤네한테 고기 다 뺏기면 안 돼요. 어, 그 고기를 많이 갖고 올게요.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어요? 간, 간. 드시려고요? 간 먹어야지. 이렇게 많이 드시려고요? 무거워, 무거워. 태규 선수가 왕창 가져왔다가 아미 선수한테 욕을 바가지로 방금 먹다 이제 바가지도 먹네요? 예, 예, 예. 선지! 아니, 강의하고 선지, 선지! 와! 아니요, 내가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냥 씹어먹으러. 아, 육수가 끓게 되면 이제 재료를 넣게 되고,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휘슬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 국물 뭐야? 그냥 육수가 아니고 사골 육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백탕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구기자, 대추 여섯 가지 한약재 맛으로 이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와 무슨 팽이가 이렇게 커. 팽이의 육수가 가벼워가지고 씹을 때마다 육수가 흘러나와. 와 이거 봐봐. 아니 엄청 엄청 잘 먹었어 이렇게. 비계하고 살이 비율이 너무 좋아서 입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맛이에요. 원래 무한리필이면 고기가 좀 뻑뻑할 수 있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 그쵸. 아, 나 시켜 먼저 시켜 먹어. 시켜 먹어. 와우. 고소하다. 엄청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고기 다 끈질갔나? 고기가 없노? 씨. 고기 다 끈질갔나? 고기가 없노? 씨. 좀 천천히 먹어. 너가 먹어. 내가 고기 먹을 게 없다. 내가 좀 정겨줄게. 어? 내 고기 좀 먹자. 아니 진정해. 진정해라고. 아 지금 와. 허거의 눈이 멀었다. 허거의 눈이 멀었다. 아 근데 의외로 지금 아미 선수랑 태규 선수가 사이가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끊어겨. 아 이거 끊어겨. 아 이거 끊어겨. 아 이거 끊어겨. 이어른 셰프. 아 이어른 선수 이 표정이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진정으로 스타디움의 관장님께서 원하는 표정이거든요. 그렇죠. 아, 예, 사실 이게 편파 중계라면 안 되지만 좋아 죽겠습니다. 예. 아 진짜. 어어 김태기 선수. 아 김태기 선수. 장비빵. 아 지금 김태기 선수 신상 장비. 우와. 와, 저 독자 보세요. 시켜놔야지. 잠깐만. 오케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왜 안 줘? 저부터. 아, 너 이미 장비잖아. 아, 이미 장비지. 너 이미 장비잖아. 이미 장비니까 내가 먹게. 야.
어, 이... 많이 허거가 별로 안 자극적이네요, 많이. 토마토 향이 엄청 진하게 나네요. 이거 허거의 매력을 이제 알겠다, 형. 아. 전날에 우리가 좀 느끼한 거 먹었다? 와, 그럼 이거 먹으면서 싹 훅 푸는 거. 술 한잔 했다? 싹! 많이 먹겠다. 이게 안 느끼하다. 어, 안 느끼해. 어, 안 느끼해. 원래 허거 좀 느끼하거든, 못 먹어. 홍탄은 먹는데. 확실히 100% 어. 토마토 향이라서 어. 깔끔하다. 자,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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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고수를 넣고. 아, 저 고수 좋아하거든요. 저 라면을 끓일 때도 고수를 넣어서 먹을 아, 정도로. 정말요? 예. 어머. 귀여워, 귀여워. 어머. 3, 2, 1. 자, 이렇게 해서 자양대 위치의 호거 스타디오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이제 6종 뷔페 메뉴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꼬바로 볶음밥, 옥수수 볶음, 그리고 마파두부 튀김, 토기빵, 네. 고기만두. 어? 다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 네. 욕심이 가했나요? 네, 많이 가하신대요. 와, 너무 맛있다. 아, 새콤한 냄새. 야, 이건 반칙이지. 야, 이건 반칙이지. 에이, 저기요. 아니. 자, 꼬바로우! 자, 꼬바로우! 나 꼬바로우 진짜 좋아하는데. 비싸서 다들 못 먹어요. 근데 무한 리필이라고? 와. 오! 과일향이 나는데? 어? 과일향. 왜냐면은 뭐야? 그 소스에다가 어. 소스에다가 과일을 듬뿍 넣어가지고 어.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찹쌀도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쫀득쫀득. 아, 쫀득쫀득. 아. 맛있어. 네, 그 포인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너무 먹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먹으면 부들부들해져서 진짜 맛있다. 달걀이 소스. 간장이랑. 와. 토마토를 찍어 먹으니까 과일에 약간 그 새콤함이 더해져가지고 오,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나무 짱이에요. 진짜 해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우리 반 나눠 먹자. 아니야, 이거 먹자. 말로 혼자 다 먹어. 이렇게 다. 한 맛으로 계속 먹는. 고기만두에 고기 넣어서. 와. 고기 넣어서. 와, 끝났다. 고기만두에 고기 넣어서. 와. 만리소스로 이제, 만리소스로 퍼포먼스가 좀 화려하죠, 오늘? 잠깐만. 원래 만두 잘 먹어요? 아우. 만두에 고기를 넣었어.
우와. 우와. 와 대박. 볶음밥이랑 마파두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김태균 선수와 아미 선수가 이제 사이좋게 지금 볶음밥에다가 지금 마파두부.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마파두부가 안 자극적이잖아요. 양념도 좀 적당하고. 네. 두부가 되게 부드러워. 순두부 같아. 볶음밥에서 연한 맛을 마파두부가 잡아줘요. 요거다가 이제 이거 리어가면 약간 스파게티 느낌이 나. 볶음밥이야? 그렇지. 아 천재인가 이 오빠? 이 오빠 천재인가? 아. 스파게티. 호거 소스에 살짝 찍어서. 와. 자, 저 스파게티. 저 스파게티. 실패. 아, 중화 비빔면. 전체 과정을 다 보여줘야죠. 전체 과정을 카메라 감독님 조금 더 풀러.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얄미워. 아! 아! 두 개 먹으면 1kg거든. 와 두 개나 두 개 먹으면 1kg야? 두 개? 1kg? 어, 그럼. 물 배추 올라간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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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 2, 1. 그만! 60분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최초로 오늘의 성부로 무게전입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아~ 우리 맞짱팀은 총 289kg으로 약 10kg가 증가했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먹었네요. 아, 목표대로 된 거야, 목표대로. 우리 이겼다. 111kg입니다. 111. 예, 자, 111kg. 111. 132 패배, 133 동점, 134 이상 우승. 하나, 둘, 광고. 셋. 제발! 아! 하나! 둘! 광고!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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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오늘의 우승! 도전! 오늘의 MVP 특전은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뺏어오기입니다. 와! 와! 오늘 MVP는 누굽니까? 진짜 제발. 스파게티를 만들어 드신 진영이. 오늘의 MVP 세레모니 보겠습니다. 세레모니. 아, 귀여워.